자는 사이드 라인으로 넣고요. 소전자의 소등군하고 이 대전자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대전자고요. 여기가 천골의 하부, 천골이 되고 여기가 좌골 조면이 됩니다. 요 사이에 희외적 근육이 있고요. 요 위로는 이제 소등군이 있습니다.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락을 채워놓고 대전자하고 천골 방향으로 수장을 이용해서 압을 줍니다. 희외적 근육을 푸는 거죠. 자, 여기서 좀더 미골 쪽으로 갑니다. 자, 희외적 근육을 풀고요. 왼손은 대전자 위에서 소등근을 풉니다. 자, 소등근, 희외전, 소등근, 희외전 근육. 자, 왼손은 소등근, 오른손은 희외전. 자, 희외전 근육과 소등근은 둔부구조 안에서 심층에서 서로 기량하는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타이트해지게 되면 발이 이스터널 로테이션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소등근이 이완성 긴장 상태가 되고 반대 상황이 되면 희외전이 이완된 상태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육과 이 근육은 심부 근육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고 하지만 기능은 거의 대부분을 기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같이 풀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소등근의 위치와 희외적근의 위치에 수장을 위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직하방으로 압을 주면서 서클링을 하면서 강하게 압을 배합시켜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